네, 공기업을 일단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NCS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. 결국은 모든 단계가 NCS 기반으로 바뀐다. 홈페이지에 있는 NCS가 아니라 인사 담당자가 생각하는 그 NCS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. 내가 지원하는 직무의 드러나도록 기술해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, 이제는. 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에 관련된 것만 써야 된다.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. 제일 중요한 것들이 능력이에요.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세개 제일 중요하거든요. 요세 가지는 제가 집중적으로 신입사원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이게 직업 귀촉 능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이것들 중에 이미 뛰어난 사람들을 채용하겠다라는 그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됩니다. 네, 이것도 하나하나가 다 필기시험화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결국 이스타로 면접을 할 거다. NCS 기반의 면접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. 공기업 취업 공고를 봤으면 취업 공고를 어떻게 분석하는지, 공고는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. 엔시에스를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 내 상황에 따라서 지금 당장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.